어느 날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제보 전화. 네, 인간농장 앵두입니다. 네? 사람이 복숭아라고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이태원의 한 주택가. 바로 여기에 인간 복숭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 인간 복숭아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아, 저예요. 안녕 한 번쯤은 날 들어봤겠지. SNS 스타라함은 한마디로 컨셉이 매우 중요한 부류입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과즙 컨셉, 그 중에서도 복숭아 컨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컨셉은 자신이 복숭아스럽고 핑크핑크하다고 믿는 컨셉입니다. 이들의 워너비는 설리 씨죠. 아니 근데 도대체 어디가 복숭아라는 거예요? 뭐 나는 모르겠... 아, 복숭아뼈가 복숭아라는 거구나? 아이 언니 농담도 이거 봐봐요. 누가 봐도 복숭아 같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사람 같아요. 핑크핑크 하잖아요. 이거 그냥 필터가 핑크핑크 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인종이네. 노랗게 나오는 게 맞아. 안돼, 예은이 핑크핑크인데. 이 필터를 쓰면은 나도 복숭아가 돼요. 봐요. 어? 앵도도 복숭아 됐다. 네가 졌어. 숭. 숭이 뭐야? 이 부류의 친구들은 보통 핑크톤의 셀카 필터를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날로그 파리, 카메라 30 로지 필터, 골디브 핑크 필터 등이 있죠. 그래서 제작진이 길거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과연 사람들도 그녀를 복숭아라고 생각할까?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복숭아의 압도적인 승리. 인간 복숭아 지혜은 씨, 복숭아인 것도 좋지만 이제 그만 사람답게 좀 사세요. 서울 상암동의 한 공원. 여기에 수많은 SNS 팔로워들의 마음을 녹이는 감성적인 남자가 있다는데. 여기 지금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디에 계신 거지? 여기야! 여기야! 짠!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시 쓰고 있어요. 이 각박한 삶 속에서 제 숨통을 트이게 해줄 유일한 취미거든요. 오늘 앵두님 보니까 네, 제가 문구가 하나 떠오르는데 잠시만요. 와, 감사합니다. 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오늘 추워. 가을이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도로 위에 차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한 번만. 같은 공기 내뱉고 있는 입장으로서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줘요. 제발. 갑자기? 나를? 규남 씨만의 철학이 담겨있는 절절한 문구들. 뭔가 그리 우아하다고 생각되면 저만 이상한 건가요? 사랑. 친구들은 시를 써서 SNS에 올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 친구들은 책과 카메라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책과 카메라가 없으면 집 밖에 못 나갑니다. 상념에 빠진 채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 저 남자. 카메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사진도 찍고 제가 쓴 글이랑 같이 작업해서 올리고 있어요. 와, 뭔가 진짜 전문적으로 보이는데요? 요즘은 전문적이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카메라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게 사진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쵸. 와. 보시겠어요? 이거 렌즈는 네. 줌 렌즈인가요? 노출값은 몇 주셨어요? 이거 같죠. 오톤데. 아, 화이트는 보셨어요? 저 올블랙으로 맞췄어요. 지금 미생은 때가 타가지고. 나무테.
나무테 아세요? 네, 나무테를 보면 나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는데 앵두님의 나무테는 나이테겠지. 바오밤 나무네요. 어린 왕자 이야기 아시죠? 코끼리와 보아뱀의 사랑 이야기. 그들은 어떤 사랑을 했을까요? 너 어린 왕자 안 봤지? 너 한 컴 찾아만 했잖아. 보아뱀이 코끼리 잡아먹었어. 감성 충만 SNS 작가 규남 씨. 감성 글도 좋지만 가끔씩은 부모님 사진도 찍어주는 아니야. 효자가 되길 바래요.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기 엄청난 장사의 신이 있다는데. 아유 그 사람 내가 진짜 못 당해. 못 당해. 그 사람 우리 동네에서 최고로 잘 팔아. 그 사람 보다 잘 파는 사람 없을걸? 어 저 집이야 저 집.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파는 것들 그 착샷 찍고 있어요. 아, 쇼핑몰 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냥 SNS 마켓 작게 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파리 피플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판다 할 때 파리와 피플이 합쳐진 단어죠.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매종디 예원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기다리시던 요 아이 데리고 왔거든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공장 삼촌이 저한테 되게 까다롭다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께 좋은 가격 그리고 좋은 원단. 아니 아까 지인분들 만났는데 이거 너무 예쁘다고 다들 하나씩 쟁여왔지 뭐예요. 아 그리고 아더 컬러는 그 카키색도 준비했어요. 아더는 무슨 색깔이에요? 요아이는 판매 제품, 아더 컬러는 다른 색상. 참고로 이 친구들은 색상을 모두 외래어로 표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하늘색이라고 하면 될 것을 소라색, 스카이블루, 파스텔블루 등으로 칭하는 것이죠. 지금 이 옷에 딱 어울리는 그 가방 있거든요? 가방이요? 어머 지금 생각났어요. 잠깐만. 어울리는 가방을 찾기가 힘들 텐데?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아 어때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진짜로 잘 어울려요? 다들 지금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지금 언니만 쳐다보는데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DM 주세요. 굳이? 예, 미치겠잖아. 깜짝 놀랐잖아요. 웬일이야, 나 못 살아. 아, 주인 만났네, 가방이. 보냈어요. 네, 보냈어요. 비싼데? 10,000원 깎아드릴게요. 카드도 되나요? 저 마크 특성상 저 카드 결제는 불가능하세요. 현금 영수증은 돼요? 그 공구 특성상 최저가는 안 되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잘 어울려요? 아 최고야 무슨 소리예요? 언니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아 빠르셔. 근데 이거 얼룩 있는 거 아니에요? 교환해 주세요. 아 언니 저희 소가죽 특성상 원래 제작 과정에서 이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거거든요. 원래 다 모든 제품이 똑같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물 세탁해야 되나? 제품 특성상 드라이 클리닝 권장 드릴게요. 그 특성 계속 특성 거리시는데 그 특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파리 피플들이 파는 제품에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종류마다 특성도 다양하지만 단 하나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카드 결제가 안 되고 교환 환불이 어렵고 드라이 클리닝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거기 소보원이죠? 이 눈치. 제가 피디님 인연 봐서 이것만 그냥 특별히 환불해 드릴게요. 다음에 또 이용할 거죠? SNS 파리 피플 예원 씨. 많이 팔아먹어서 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등쳐먹으면서 번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래요. 어두운 골목길, 사람 없이 한적한 이곳.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데. 무섭지 않아요? 나 무서워. 아 정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니까요. 길에서 가끔씩 마주치면 깜짝깜짝 놀래요. 제작진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해보았다. 과연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방방 뛰면서 아주 그냥 꼴값을 떨고 있는 이 새끼들의 정체는 소위 구호팬, SNS 힙스터였다. 네, 잘 봤는데요. 이제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하신 건가요? 이 친구들은 상당히 개성이 강한 편입니다. 소위 힙스터라고들 부르죠. 하지만 힙스터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오역파, 이 친구는 딘드밀리파, 이 친구는 이동이파입니다. 내 사클에 올릴 건데 형 들어줘봐. 요 I'm MC Door Ben. 지금부터 시작되는 나의 이야기.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개억수죠. 술독에 쩔어 사는 아빠, 집 나간 엄마. 난 그저 곰팡이 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었지. 비가 오던 날 천장에서 내 볼 위로 떨어진 빗물 한 방울. 외로운 밤을 잡고 탈없는 집에 내 인생 f***ing my life. DJ kick that shit man. 인생이 비트를 갖고 놀아요. 랩은 인생이 담긴 거죠. 무거워 보이는 그의 발걸음. 늦은 밤 몸만한 뉘일 곳은 있는 것일까? 저기요! 진짜로 따라가도 괜찮은 거죠? 걱정된 제작진은 그를 따라가 보았는데 이거 대답한 거 맞죠? 이거 이렇게 했지? 와, 헷갈려. 저거 어쩜 이렇게 보고 싶었어. 연석 아빠는 어땠어? 문빈 씨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가족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있었다. 세상 달라하네. 무슨 일이야 이게? 아들 재밌었어? 오늘 비니 너무 힘들었어요. 어이구.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개생억수죠. 술도 저러 사는 아빠, 집 나간 엄마. 난 그저 곰팡이 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었지. 아니, 엄마 집 나갔다며. 아빠 술독에 쩔어 산다며. 자기들 딴엔 외로운 아싸라고 하는데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인싸예요. 인생은 폼생폼사라고 생각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척하는 게 그들만의 멋이자 컨셉입니다. 그런데 촬영 기간 도중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제작진이 설치한 관찰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하고 수상한 가루를 찍어 먹는 구호팸. 거기 경찰서죠? 야, 그럼 녹음은 끝내놓고 들어간다. 사람 더 갔다 오십시오. 부사님! 뭐야? 이거 마약이 아니고 미숫가루인데요. 뭐? 뭐야 이 새끼들! 그렇다! 그들이 먹은 건 마약이 아니라 30가지 곡물을 갈아놓은 보약이었다! 말도 안 돼! 약이라고, 약이라고 해줘요! 한 번만! 형사님! 아, 우리는 꼭 가야 돼요! 왜 X에 벌써 올렸다고요! 좋아요, 몇 개야? 300개요. 최고 찍었습니다. 구호팸 친구들, 앞으로는 미숫가루나 처먹으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알바라도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